자리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작업. 다음은 건수공께 꽃다발 중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재 전님께서 만날에 더 건강한 힘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속 장합 증서 안중용 이하 동문.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회 진주진수법단 박향숙 반주. 기학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0명 이상 5천명 자비 광명이 두루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5월 13일 국제도덕협회 일반도 총재 전인. 공로회 진주진수법단 박진숙 단주 이하 동문. 그러나 이 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수도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약이라는 대금 연주곡과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셨습니다. 아주 온 사회에 곱게 핀 봄꽃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제도덕협회는 도덕이 몰락한 회자리 모인 만큼 제8회 대경 예술자와 함께 서로 만남의 장소에서 정다운 소식과 예술 경연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미륵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네, 부산 야수법단에서 준비를 하셨네요. 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이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음악 감독님, 우리 연출해 주신 우리 홍수건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총교단 전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더 좋고요. 참가진도 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오실 건가요? 당연히 와요. 중국에는 합창단, 일간도 합창, 백연 합창단에게 파이팅을 하면 우리 일간도 더더욱 큰 발전 있고 특히 도를 펼칠 수 있고 스승의 날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많이 이렇게 도우고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감사 그리고 큰 성불하시기를 파이팅! 일간도 파이팅! 이제 야외에서 하니까요, 훨씬 더 이렇게 앞이 푸른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어우러져가지고 하게 되니까 너무 생각한 것보다 상상외로 더 멋있고요. 다영이 언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어쨌든 해마다 이 발전되는 이런 백양 축제를 보니까는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저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합창을 해내가지고 일간도라 하면은 웬만하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 시내 어떤 행사라든지 공연에도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간도 하면은 먼저 어색한 것이 아니고 일간도 먼저 자기들이 어떤 데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일간도 자체 내지만은 외부 인사들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도친이 되고 또 단주로서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행사 보이가 이걸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스승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사모에 계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벌떡이 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쳐주던데 좋아가지고요. 앵콜 돌아보고 싶은데도 조금만 하고 말았었어요. 그 단주님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저절로 그러고 도친들이 막 연습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스승님들께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이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 네,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도래 더 하고 수고했습니다. 부처님 여기 한 분이 이 두 분이 부처님이야. 대덕법단에 다녀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발전된 것 같고요. 여러 분들도 뵙고 여러 공연 봐서 좋았어요. 오늘 진행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게 정말 우리 백양 예술제가 어디 대한민국 어느 축제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 각 시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백양 예술제 최고였습니다. 앞으로 한 해가 거듭하면서 더 승승장구하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진행이 좀 미끄러우셨나요? 더욱더 멋진 진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